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어린 꽃뱀 두 명을 만나서 상처만 받았었죠. 그제야 이 자기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건 누님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여 짱쥐는 그 둘을 권총으로 처단하고는 옌민을 찾아갑니다. 짱쥐는 보자 옌민도 매우 기뻐합니다. 어, 우리 짱쥐니 왔구나. 그래, 어떻게 권총 구했니? 네, 그러자 짱쥐는 권총을 척 빼서는 옌민한테 보여줍니다. 그래 성공했구나. 야 저번에 내 네 앞에서 이 몸까지 팔면서 구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구했으니 됐다. 그러자 짱쥐는 옌민이 손을 워낙 잡습니다. 우리 대도시로 가는 게 어때야? 여기 가이웬시는 너무 작다야. 내 권총도 구했는데 큰일을 해야지. 사실 예민은 그 큰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무작정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너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서 내 어디든 못 가겠니? 가자! 짱쥐는 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3천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 중경을 선택합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 이 중경시 지방 사투리는 그나마 따라하기 쉬웠었고 또 그러면 이 본지방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이 중경시 싸핑바라는 북적북적한 거리에서 집을 막고는 당분간 오붓한 생활을 누렸답니다. 이때 짱쥐는 금방 두 꽃뱀한테 당한 뒤라서 그냥 옌민한테 더더욱 올인하여 잘해줘 다고 합니다. 그러자 옌민도 그러한 짱쥐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더더욱 힘을 내 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 오는 거죠. 그렇게 맨날 이 빈둥빈둥거리면 놀기만 하던 짱쥐니 눈에는 갑자기 한 놈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왕리밍이라고 불렀는데 그해 나이 37세였었고 이 짱쥐니 부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였었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 귀신한테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짱쥐니 보는 앞에서 한 커다란 묶음이 돈을 이 품 안에 넣고는 일어서는 거였답니다. 어라? 저게 도야야? 그걸 보자 짱쥐는 자기도 모르게 왕리밍이 뒤를 밟는 거죠. 네, 이것은 날강도들이 본성이죠. 이래면 따라가다가 이 기회가 오면 손을 쓰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죠. 이곳 사핑바 지역은 워낙에 사람이 많았으니 손을 쓸 수 있는 곳은 많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걷다가 꽝인초 병원 부근에까지 가던 왕리밍은 골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쥐인도 그냥 따라서 들어갔는데요. 헐, 왕리밍 이놈이 글쎄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아이쿠야, 이렇게나야 고마울 때가 따로 있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척척 들어가 주는구만. 짱쥐는 이 주위를 쓱 살피고는 잇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또 면바로 그 안에는 이 짱쥐인과 왕리밍 둘 명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 시대에는 다들 부쉐식 화장실이었음. 그 화장실 안은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죠. 이거는 하늘이나 짱쥐인을 그냥 먹으라고 준 게다. 짱쥐인은 다짜고짜 권총을 척 빼들고는 이 왕리밍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어이, 갖고 있는 돈은 몽땅 다 내놔라. 그럼 내 목숨만 살려줄게. 에? 그러자 이 왕리밍은 권총을 처음 구경해보는지 와, 이게 진짜 권총이야 하면서 이 오른손으로 권총을 슬슬 만지는 거였답니다. 매우 숭배하면서도 이 호기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리밍은 권총을 만지는 것처럼 하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방아쇠 뒤에다가 척 낍니다. 그러면 이 권총 방아쇠를 못 당기겠죠. 이어서 권총을 확 비틀었다고 합니다. 네, 이 왕리밍은 사실 특수군대였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그 솜씨는 번개같이 재빨랐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보통 강도였었더라면 이러한 권총까지 막힌 이상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짱쥐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그 둘은 둘 다 권총을 이 한 손씩 잡고 있었으며 둘 다 쏘지도 못하고 이 다른 한 손과 발길질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짱쥐니 격투기 능력이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게 가요.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제대한 군인이어도 이 짱쥐니를 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참 둘이서 이 뚝딱뚝딱 하더니 짱쥐니 무릎차기 그냥 넘어졌었고 그러자 이어서 이 날아오는 건 짱쥐니 쏜 총알이었다고 합니다. 왕리밍은 그냥 그렇게 총알 한 방에 즉사하고 말았죠. 이어서 이 아까 품 안에 감춰졌던 돈뭉치를
꺼내들고는 왕리민의 시체를 이 부채식 병기 구멍 안에 그냥 확 쳐넣으니까 끝이었죠. 이건 뭐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짱쥔이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상세히 남아있으니 한번 다 그냥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간 짱쥔은 옌민 앞에서 강도질해온 그 돈뭉치를 쭉 열어 제낍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6,000위엔이나 되는 현금이 나오는 거죠. 이 옌민은 눈이 그냥 번쩍 뛰었답니다. 니 괜찮다야. 내 이걸 벌려면 60여 명이나 되는 냄새나는 수컷들한테서 이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벌어야 되는데 니는 그냥 단방에 보내 했다 했어. 옌민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예측은 했었지만 더더욱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답니다. 하지만 짱쥐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 아이다 아이야, 돈이 액수가 너무 적다야. 사람 한 명 죽이면서까지 했다는 게 겨우 6,000위엔이란 그냥 우연하게 눈에 띄게 돼서 이 작업한 건데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자 옌민은 깜짝 놀랍니다. 너 진짜로 사람 죽였어? 에? 짱쥐는 도끼 눈을 부릅 뜹니다. 내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사람 잡아 죽이는 거는 이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말이다. 근데 니네 허풍만 치고 돌아다니는 거 했니? 그 소리를 들은 옌민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람 죽일 거 그냥 사람들 죽이지 말고 확실하게 몸에 돈을 많이 챙긴 놈들을 선택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좀 더 짭짤해지겠는데 이번부터는 너도 나를 도와야 되겠다. 뭐? 그 소리를 듣자 옌민은 발쩍 뜁니다. 뭐야? 내가 왜 그런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난 그런 거 아예 안다. 아예 안다. 그러자 짱쥐는 얼굴색이 확 이그러집니다. 이 옌민이 머리채를 잡더니 귓바망이가 한 대 쫙 하고 날리곤. 아이 한다고? 어? 내 사람 죽였다는 얘기까지 듣고도 함께 아이 하겠다고? 니 그러면 내랑 뭐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니? 내 확실하게 알려줄게. 니 내 따라 아이 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네 온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리겠다. 저번에 나한테 집 주소를 알려준 거 까먹은 건 아니겠지? 헐, 그제야 짱쥐인 이놈이 본 모습이 나온 거였답니다. 옌민이 아무리 자기 몸을 팔아서 시중을 해줘도 그냥 이렇게 이용당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옌민도 이젠 어쩔 수가 없었겠죠. 따라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약한 여자인 옌민을 어디다 쓸까요? 네, 짱쥐인이 그때 생각해낸 수법에는 반드시 이런 옌민 같은 나약한 여자가 꼭 필요했었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겠습니다. 옌민의 임무는 매우 간단했지만 또 제일 관건적인 작업 용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은행 안에 손님들 의자에 척 앉아서는 이 안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였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거금을 챙기는 걸 보면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긁으며 밖에 있는 짱쥐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왜냐면 이 은행 안에서 옌민 같은 여자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만약 짱쥔 같은 남자가 그런다면 누가 봐도 딱 수상했겠죠. 하여 옌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랍니다. 이때에는 1995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에 또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렸었고 엄청 추운 날이었답니다. 옌민은 다른 아줌마들처럼 뭐 뜨뜻한 은행 안에서 이 몸을 녹이는 것처럼 그냥 쭉 뻗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딱 봐도 뺀지드르하게 뭐 잘 살아 보이는 한 남자가 이 들어오더니 은행 창구에서 만위엔을 찾아가는 거였답니다. 그걸 보자 옌민은 이 대뜸 뒤통수를 긋는 것처럼 하면서 이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짱쥐는 그걸 보고는 어라, 저놈이 만위엔을 찾았구나. 근데 저걸 먹을까 말까? 비록 그 시기에 이 만위엔도 엄청난 금액이었어도 짱쥐는 별로 성차지 않았답니다. 하여 좀 더 참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이 점점 더 흘렀고 옌민은 또 점점 더 안달해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여자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온 하루 그곳에 앉아있으면 적어도 이 경찰들 눈에 눈도장은 찍히겠죠. 그러한 마음을 짱쥔도 잘 알고 있었고 그도 밖에서 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쌍이 남녀가 들어오더니 대뜸 그냥 5만위엔이 거금을 찾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옌민은 신이 났었죠. 뒤에 짱쥐는 보고는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뒤통수에다 이 손가락 다섯 개를 펼쳐 보였답니다. 그걸 멀리에서 본 짱쥐는 뭐 비록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꽁탕을 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여 그 두 남녀가 나오자 이 짱쥐는 조용하게 그들 뒤를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손을 쓸 만한 기회가 쉽게 오지
들어오지를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였죠. 그곳은 3,100만 인구를 가진 중경시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해난 짱주인도 뭐 아무런 방법이 없이 그냥 그렇게 멀리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라? 갑자기 이 앞에서 걷고 있던 그 두 남녀가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잘하면 이 둘이 헤어져서 가겠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둘은 곧바로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였답니다. 좋았어. 양이 그냥 아주 그냥 딱딱 맞춰주는구만. 짱쥐는 그 돈을 갖고 있는 남자 뒤를 계속 밟습니다. 이 남자가 들어간 곳은 한 거의 뭐 철거를 앞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어라? 그러자 이 짱쥐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 남자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그냥 끝이잖아요. 하여 짱쥐는 이 발걸음을 막 빨리 하면서 이 주위의 다른 집들을 한번 쭉 관찰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이니 짱쥐는 대뜸 권총을 빼듭니다. 이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어이 아까 은행에서 찾은 돈 다 내놔라. 알면 니 죽는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 남자는 짱쥐니 손을 확 밀쳐버리더니 앞으로 몇 발자국 막 걸어서 이 앞에 문을 확 여는 거였답니다. 뭐야 딱 요 앞에 집이었니? 겁나 아짜짜 했대. 짱쥐는 그 남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빵 하고 그냥 쏴서 즉사를 시켜버렸답니다. 이 남자는 이름이 리주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당시에 26살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주촨은 뭐 비록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건설 현장 노가다 오야지 일을 하였으며 또 현금을 많이 굴려다 보니 이러한 봉변을 당하게 된 거랍니다. 만약 그날에 이 짱쥐니 조금만 더 망설이고 이 행동이 늦었더라면 이 피해자 리주촨은 자신이 집으로 들어갔었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냉정하답니다. 리주촨이 몸에서 5만 위엔을 챙긴 짱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짱쥐는 아직도 집 구석에 박혀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 예민을 발견합니다. 뭐야 너 걱정도 팔자다야. 뭔 생각 그렇게 많이 하니? 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이 돈이 얼마인지 확인이나 해봐라. 네, 짱쥐는 금방 리주촨한테서 이 빼앗아온 현금 묶음을 퉁 하고 예민 앞에 맺힙니다. 근데 뭘 다시 확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이 다 묶어준 따끈따끈한 만 위엔짜리 다섯 묶음이었죠. 짱쥐는 그 중에서 5천 위엔을 빼서는 이 예민한테 던져줍니다. 네, 짱쥐 이놈은 항상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쪼잔했었는데요. 보통 부하들한테 이 주는 금액은 10%를 초과 안 한답니다. 야! 이거 갖고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다음에 또 더 큰 건을 해서 더더욱 많은 돈을 벌 테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펑펑 써란 말이다. 알았니? 네, 그 시절에는 이 5천 위엔이어도 엄청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짱쥐는 금고 하나를 사서는 남은 4만 5천 위엔과 이 권총을 이 안에다가 잘 보관해 뒀다고 합니다. 이 너한테 차려진 돈은 이 막 써도 되는데 여기 금고 안에 거는 다치면 절대 안 된다. 이걸로 더욱 좋은 무기들을 사서 더더욱 큰 일을 하는 데 써야 되거든. 그렇게 거금을 챙기자 이때는 이미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설이 다가왔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기를 죽여버리고 6천 위엔을 챙긴 지가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미는 이 설 핑계를 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짱쥐도 요번 사건을 통해서 잘 알았답니다. 이 예미는 자신을 도와서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었죠. 이 예민한테 겁을 단단히 주고는 보내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또 이맘때쯤에 우리 짱쥐니 고향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짱쥐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바로 샤오위 어와 두 아들이었었는데요. 짱쥐니 자신이 부하인 류보강을 죽이고 도망친 뒤에 이 샤오위 어는 혼자서 두 아들을 길렀답니다. 하지만 짱쥐니 곁에 있었을 때도 맨날 다른 여자들과 휩쓸려 다녔었기에 샤오위어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짱쥔 이놈은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함께 도망친 게 분명하다고요.
거예요. 하여 샤위어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였었고 이어 1995년 5월 3일에 정식으로 통과되었답니다. 하지만 멀리 있었던 짱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러한 샤위어와 두 아들은 그냥 까맣게 잊은 채로 신나게 즐기고 있었답니다. 이어 지갑이 두둑해진 짱쥐는 또 맨날 나이트에 가서 달달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던 짱쥐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13명의 팬덤 중에 넘버 3 양민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여자는 또 어떠한 누님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